내가 원하는, 아니, 내가, 우리, 내가라는 건 우리 언니야. 사투리 써야 되나? 아무튼. 선택한 결혼이에요. 마음 먹고 한 결혼이다. 응? 그리고 우리 언니가 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안 하려고도 생각을 한, 나중에 그냥 혼자 살지. 시간이 지나고 했으면 이 나이에. 근데 누구보다 아이를 사랑을 하고 아이를 너무 좋아하는 아이, 우리 엄마이다 보니. 그래도 내가 가정은 가져야 되지 않나. 그리고 두려움이 많아 놓고 본인의 심정도 여기 내 앞에 와 있다 그러지만 웃고 있어도 솔직히 이 나이지만 속이 아니야. 어? 마음 좋아서 살았어요. 솔직히. 그리고 내가 베풀고 살고자 해서 베풀고 산 거고. 학업을 이어서 본인 같은 경우가 공무원의 사주, 교사의 사주. 내가 누구를 가르치고 내가 누구를 뭐를 해야 되는 그런 팔자인데 그것이 오다가 끊어지고 나서고 그것을 내가 내 적성대로 내가 원하는 그 직업관대로 네. 가지를 못해놔서 네. 솔직히 뭐 사기도 떨어졌고 네. 또 다시 도전하고 뭐를 가자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언니가 내가 사업권이 있어가지고 나서 대는 있어 근데 사업권이 있어 나서 내가 막 사업을 해갖고 막 대성을 이루고 네. 사업을 해서 막 장사로 나가고 그럴 수 있는 사람 못 돼. 아. 그건 못 된다는 이유는 그 깜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해. 직원한테 끌려다니고. 네. 좀 그런 언니가 끌려다닌다는 표현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사정 봐주다가 월급을 주고도 내가 일해야 되는 형국인 거야. 그런 우리 기준님의 성향이기 때문에 그래도 요 분이랑 나름대로 뭐 나이 차이가 난다 그래도 나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잘 살아내줬으면 좋겠어. 네. 이혼의 수저는 그냥 본인이 버티면 이혼은 없을 것 같다. 네. 응? 그럴 것 같았으면 본인이 이 정도도 이 각오도 안 했으면 이 결혼을 안 했을 거야. 그죠? 네. 솔직히. 근데 불안은 해. 뭔지 모르게 불안은 해 지금. 그니까 남편을 의심해서 불안을 한 건지 남편을 의심을 꼭 해서 불안을 한 게 아니라 뭔지 내 사사운에 있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가정을 지키고 나라는 사람은 어떤 금전 하다못해 무슨 직업 여러 가지 부분이 다 이렇게 조금 오다 보니까 좀 불안은 해. 거기에서 자 아픈 아이가 나와야 돼요. 언니한테는. 네. 응? 뭐 현재 아픈 아이는 없는데. 왜냐면 내가 이 일을 갖고 장애를 겪은 아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픈 아이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가다가 자식 둘이요. 네. 둘 중에 하나는 뭔가 몸이 비실비실하고 어떤 왜 우리 그러니까 뭐 정신적인 장애라고 설명도 할게요. 네. 그것도 아픈 거니까 그게 제일 요즘 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이 산만함도 마찬가지요. 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런 안정권을 가지지 못한. 우리 엄마의 성품으로 보면 충분히 안정하고 갈 수 있는데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요 아이를 낳는데 큰 얘기는 안 할게요. 네. 얘는 무조건 심리 예술 어 네. 그게 공부를 해서 심리 상담사가 됐든 심리 네. 그치 왜냐면 심줄이 있어서 그래서 뭐 심리 상담사도 그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림으로 심리 치료를 하게 만든 엄마가 하지 못한 그런 거를 그걸 이어받아야 돼요. 화가가 된다, 춤을 춰갖고 잘 된다, 이거 안 돼요. 네. 그렇다고 천재고 영재라서 이 아이가 막 공부를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나서 뭐 박사 석사 딴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엘리트는 아닙니다. 네. 그 정도의 똑똑진가가 천재의 영재성은 없어요. 네. 근데 노력을 하면 이 아이가 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면 그리고 지금 사춘기 이 나이 사춘기라고 얘기하면 뭐 하는데 조금 불안 요게 좀 들어와 있어요. 네. 우리 여기 따님 공주님한테 응? 엄마야 그래서 얘가 올해 내년까지 다짐수 조금 요거 마음의 그 아픔수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어떤 스트레스를 또 풀어가지고 나서 그거를 풀라고 하잖아 네. 근데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뭔지 우리 엄마가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그래도 아이를 그렇게 크게 잘 키웠다 소리는 안 해도 그래도 괜찮게 키웠다 소리는 들을 거야 응? 이 아이가 궁금한 게 뭐예요? 뭐 학교 생활 적응도 못 하고 뭐 이제 그 모든 하풀이를 이제 저한테 하고 뭐, 그래서 저하고 사이도 많이 안 좋은데 고집이 너무 세고 학교 뭐 거부도 많이 하지만 친구도 없고 그런데 그 뭐 어디 뭐 가서 물어보니까 뭐
신바람이 들어서 그럴 거다고, 얘는 그런 걸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부당? 네. 제가 앞전에 말 지금 다 공수 나왔죠. 네. 이거 모르겠으면 돌려봐요. 무당 안 해도 돼요. 그런 감 안 돼요. 그쵸. 가물은 있어요. 네. 내가 요 나이 12살 갖고 신의 가물이 있니? 나 그렇게 잘 얘기 안 해요. 네. 근데 해주고 싶은 얘기는 얘는 그거였어. 그래서 아까 그랬죠. 타로도 심리요. 심리를 보면서도 심리요. 상담을 해주는 것도 심리요. 심리란 우리 같은 사람들도 본인의 심리 어떤 거를 바라보고 영적인 걸 바라보지만 그 아이가 어떤 그런 공부를 했어라도 응? 뭔가 치료를 해주는 사람. 그게 의사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 아이도 아까 그랬죠. 아픈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엄마. 심병도 병이요. 그게 최강의 병이야 엄마. 장애인을 낳아야 되고 애가 장애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 그렇게 낳기 때문에 분리불안. 어떻게 불안. 그러다 보니 산만해. 모든 것이 다 꽂혀있는 게 우리는 어디 스트레스를 풀지만 걔 아이는 엄마한테 엄마가 절절 매는 형국인 거야. 걱정스럽지 내 아이가 저러나 싶어서. 울고자 한다 그런 거 고집이 씌어서 아주 그냥 애가 자지러지고 넘어질 때까지라도 그렇게 울어야지 풀리는 아이예요. 이해 갔죠? 정신과도 다녀보고 했거든요. 신 안 받아도 되니 신의 가문이나 네. 걷어. 걷어야 돼요. 걷긴 걷어야지. 아. 그리고 학교 다니게 해요. 왕따는 자기가 속에 있는 게 아까도 얘기했잖아.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른처럼. 그것이 아 이건 거야. 그래서 그 정도는 좀 걷어주어야 돼. 9살 때까지. 얘 태몽이 그리고 얘가 태생이 얘 3살, 6살, 9살 때까지 어쨌든 간에 명다리를 줬고 수양 자손으로 무당한테 팔아줬더라면 무슨 얘기를 왜 또 어느 정도 크고 나서 들었을까? 에이 처음이야 엄마들 먹고 살기 힘들고 애 키우기도 힘들고 그리고 애가 3살 때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요 나이 때 요게 왕따를 당하는 것 같고 왕따를 자처하는 것 같고 자처하는 거야. 친구랑 말을 안 해. 무섭대요. 친구랑 말하기가. 근데 이걸 현대 문명으로 따지면 뭐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죠? 뭐 말은 선택적 항구증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말 잘해요, 얘. 저하고는 엄청 잘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말 잘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쟤랑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 왜 그걸 우리가 직성해서 아, 저 좀 별로야. 어, 맞아요. 혼자서. 이런 촉이 느끼는 거 있죠? 네. 근데 아직은요, 신의 말이 터지진 않았으니까 누를 수 있다는 거야. 신의 말이 터졌으면 못 눌러요. 그러니 엄마도 아이가 아픈 자가 나와야 되는 건 병을 갖고 나와야 되는 건 태생이. 신에서 칠성에서 점지한 거. 얘 태몽 뭐예요? 거북이 것 같아요. 어, 저보다 더 큰 거북이 강해서. 심리 상담사로 키우세요. 네. 타로가 돼도 좋아요. 심리 뭐 미술 치료도 좋아요. 교사 그쪽으로 해서 이 아픈 자를 그치. 그럼 어린 아이를 가르치게 만드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순수해서 자기가 어렸을 때의 이런 거 그러다 보면 그 아이의 순수함을 봐서라도 이끌어갈 수는 있는데 어른 상대를 하면 가물이 있는 자들은 기분이 나쁘거든 쟤 내 얘기 안 듣는데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아이의 적성을 그렇게 찾아줘서 왜 요즘 뭐 이렇게 보면 미술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걸로 해서 그래도 공부를 하고 언어는 해야 되니까 얘가 해외라도 간다 가면 보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엄마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야. 제가. 아빠 떠나서 아이 키우려면. 네. 왜냐면 이분이 나이를 먹으면 엄마보다 더 먹지 않고 이 아이들이 대학교 갈 때가 되고 하면 아빠는 이미. 그럼 내가 그게 제일 걱정이지. 지금. 70이 넘어갑니다. 근데 뭔 일을 하라고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되냐. 그래서 엄마가 뭔 수로 지금 아르바이트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제주를 가서 영업을 뛰든 뭐 보험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안 어울리니까 장사를 하든 뭐라도 대차게 해서 나가야 돼. 장사 괜찮아요. 아까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장사 시절은 아닌데 지금 그러다가 내가 볼 때 회사를 갈 것 같진 않아. 장사를 해야죠. 좋죠. 배워요. 배워요. 무턱대고 차를 상은 아니야. 장사인데 회사에 내가 사업을 하면 끌려가.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야. 속 터지니까. 대신 무당한테 들었잖아. 무당한테 들었잖아. 그러면 끌려가지 말고 정확하게 네가 할 건 하고 내가 월급은 월급대로 주고 정확한 룰을 가지고 아 잘 되면 아 이러면 아 뭐 이게 있어 네. 아니면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분식집이 됐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혼자서 일단은 처음 혼자서 할고 넓혀가더라도 일단 장사에 대해서 내가 좀 터득하고 공부하고 네. 그렇게 움직여서도 본인 돈 벌어야 돼. 근데 내가 아까 그랬지. 벌 수 있을까요? 돈 벌어야 된다고. 많이는 못 벌지만 그래도 다 돈이 나가는 사주인지라 그냥 자식한테 나가면 돼요.
네. 솔직히. 그리고 지금은 또 미래를 꿈꾸어서 알뜰살뜰 살고는 있지만 우리 엄마도 우울화가 치밀기를 시작하고 우울증이 치밀어 오르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잘 버티고 이기셨으면 좋겠고 이 시대 가문은 무당 안 돼도 되니까 네. 누를 수 있을 때까지 누르세요. 네. 네, 누를 수 있을 때까지란 말은 뭐 신의 가물이 애초부터 누르면 그 죽이 따라 올라와요. 그래서 열아홉이 되기 전에 열일곱이 되기 전에 아이가 뭐를 알고 아예 성인이 되기 전에 근데 요즘 빠르잖아. 그거를 조금은 눌러가지고 가두리를 쳐주면 2년마다 1년마다 빠르면 1년마다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인도. 2년마다 눈을 가려놨어. 예를 들어서. 구슬하고. 근데 또 3년 있다 눈을 뜬 거야. 이 눈을 가려서 딴 데 가서 눈 뜨길 바랬는데 나한테 또 왔어. 3년마다 올라올 수 있니 그거를 계속 눌러놓으라고. 그리고 그 아이가 다른 직업을 가게 되고 상태가 좋아지면 차분해질 거야. 뭔지 꿈자리도 그렇고요. 이 아이가 그 귀들한테 시달림이 없다 보면 예민한 힘이 좀 더 사그러듭니다. 너 나 이렇잖아. 엄마한테 부릴 수밖에 없어. 아빠한테 그럴 수도 없고. 엄마가 친구 같고 좋아. 거기에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엄마니까 엄마한테 치대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 그런 네. 거야. 내 자식 아프긴 하지만 정신병자 아닙니다. 네. 어? 그리고 엄마들이 거둘 수 있다 그러면 걷어서 결혼도 하게끔 만들고 어? 좀 올라오는 거 좀 눌러주면 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엄마 좀 고심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아이를 엄마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대주라. 이 약 물고 아까 처음부터 했죠. 엄마가 이 가정을 결정은 엄마가 한다고 어떻게든 고생스럽다 해도 원망하지 말고 내가 선택한 길에 금쪽같은 내 새끼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화이팅. 정신병자 아니야. 네. 내 아이 정신병자 아니야. 누를 수 있어요. 더 트이기 전에 눌러.